자, 그러면 간단한 질문이에요.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최성수의 별명은 네모다. 버터. 맞을 것 같은데. 야, 비슷할 것 같아. 그렇게 비슷할 것 같죠? 느끼남이다. 치즈. 느끼남. 치즈. 왜 전부 치즈. 버터. 지휘자 느낌도 좀 있어요. 지휘자? 네. 오, 마에스트로. 네, 마에스트로. 근데 본인은 알고 계세요? 별명? 아, 그럼요. 나는. 뭐예요? 본인이 생각하시는 별명? 예절랑. 아니야, 맥이라 그럴 것 같은데? 맥이? 팬들이. 아, 최성수 씨는 본인의 별명을 맥이라고 생각하시는데. 여기서 준비한. 별명은. 별명은. 최성수의 별명은 삐돌이다. 맞아, 맞아, 맞아요. 전혀 예상 못하셨어요? 잠시만요. 누가 얘기를 했지 이거? 난 삐돌이. 아주 가까운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. 우리 딸이 그래서. 일단 매기는 뭡니까? 아, 저희도 제가 몰랐던 별명을. 이건 뭐 뜻밖의 득템이라고 해야 되나요? 매기 뭐야? 매기 진짜. 노래를 부르고 사랑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마이크가 입으로 들어갔어요. 입으로. 아, 그럼 입이 크시니까 또. 그래서 입 큰 맥이라고 해서. 예, 예.